네,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철도망에 이어 이번엔 통신광 케이블이 대규모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범행의 배후와 동기 등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배후로 의심받는 러시아는 걸핏하면 러시아를 탓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지난주 철도망에 이어 이번엔 통신 케이블이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여러 통신사의 광 케이블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Il faut vraiment connaître le réseau pour pouvoir y intervenir et puis sectionner, faire ce genre d'acte de vandalisme. 마리나 페라리 디지털 담당 장관은 유무선 접속에 국제적인 영향이 있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범행의 배후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리올림픽 개회식 당일인 지난 26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철도망에 대한 방화 공격으로 고속철도가 대거 취소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다행히 올림픽 개회식에는 큰 차질은 없었지만 승객 80만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And now I'm just have to wait and I don't really have news for now and I'm seeing that a lot of trains are being canceled. 프랑스 당국은 철도망 공격과 관련해 극좌 운동가 한 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독일 브레멘 등에서도 철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부 중지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사회기관시설 공격의 배후로 의심받는 러시아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올림픽 방해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